지난 주에는 참사랑 이제 개념에 대해서 요새 그 기원절 4년 천일국 4년 아버님 성화 3주기가 지나고 1월 13일 그걸 전환점으로 해서 천일국 4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원절 4년이지만 심정적인 섭리적인 측면에서는 기원절 원년과 같은 출발점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기원절은 사탄과는 아무도 관계없이 하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분별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사는 것이 천일국이거든요. 그래서 천일국 4년을 천일국 원년에 우리가 기원절을 맞을 때 새로 축복을 받고 새로 성주를 마시고 입궁 기원절 새로운 하늘이 원하는 천일국에 입성을 했는데 그 3년 동안에도 그 천일국 백성답게보다는 그전에 샀던 관습과 습관과 그것을 못 버리고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예를 든다면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단점은 사탄이가 좋아하는 거고 장점은 하늘이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선의 화신체가 되고 내가 참 사람이 되면 단점이 안 보여요. 장점만 보여요. 그래서 좋은 것을 자꾸 발전적으로 키워서 사람을 선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사람일수록 단점을 크게 보고 자꾸 물고 늘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하고 싶어도 단점을 붙잡고 자꾸 늘어지면은 거기에 미련이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천일국을 막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단점을 크게 생각하고 살았던 기본 틀이 말이에요. 언어와 습관과 행동 그런 것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맞이해야 되는 것이 천일국이었어요. 그래서 천일국에 우리를 다 새로운 천일국 성주를 마시고 입궁을 시켰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못 사는데 아버님이 성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3년, 7년 가면 영계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계에서 주관한다면 나를 볼 때 선한 부분보다 악한 부분이 많아. 그럼 악한 영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악한 영들은 천일국에 못 들어가요. 그럼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선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천일국 성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개체가 총수로서 나오죠.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게 되면 뭐가 와요? 파멸이 오죠. 그죠? 하나인데 한 목적으로 가야 발전이 오는데 하나는 선으로 하나는 악으로 잡아당겨. 그러면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나는 쉽게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게 얘기한다면 나는 찢어져서 죽어. 살 수가 없어.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그러면은 보다 더 강한 대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천일국 성주를 하고 참부모님의 힘보다 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버님이 하늘이 놓지 않죠. 원리적인 교육을 통해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쪽에 미련이 있었던 사탄을 중심한 사심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칼로다가 무를 자르듯이 탁 자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을 사랑하사 참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연굴복 노정을 가야지 그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를 수 있었다면 인간이 창조성이나 동참권이나 동의권을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보다 부모보다 더 큰 축복을 했던 하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굴복 노정을 탕감노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탕감노정을 하니까 근본은 누가? 내가 분립해야 돼요. 내가. 그래 그 분립노정을 가야 되는데 나 한 개체도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이쪽에서 잡아당기니까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중심을 못 잡고 막 뱅글뱅글 돌아. 이쪽에서 강할 때는 이쪽으로 끌려갔다. 이쪽이 강하면 이쪽으로 끌려갔다. 나 한 개체도 빙글빙글 도는데 여기 한 30명이 있다. 40명이 있으면
40명이 도르면 영적으로 돈다라면 이 자리가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손자 손녀가 놀러오거나 아들 딸이 조그만 공간에 있는데 애기가 막 뺑글뺑글 돌아. 응? 그럼 정신없다 정신없다 좀 가만히 있어. 근데 그걸 따라서 재밌다고 형도 들고 아빠도 들고 막 집안이 막 돈다고 그래봐요. 실제 형상 이 몸이 돌아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개발이 덜 된 것이 좀 행복한가요? 그걸 못 보니까 앉아있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머님이나 참 머리가 하나님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인간 타락을 바라보시고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눈을 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막 정신이 없으면 그걸 바라보겠으면 다 두드려버려. 근데 애기들이 막 장난을 치고 그럴 때 때리고 싶은데 야단치고 싶은데 응? 그게 감당이 안 될 때는 엄마가 눈을 딱 감아버려. 그러고 그 소리만 크게 하네요. 엄마 눈 감았다? 놀고 싶은데도 놀아봐! 그러고 눈 딱 감고 있으면 애들이 조용해져요. 그래야 정리가 돼요. 하나님도 정리할 날까지 눈을 감고 계셨던 심정. 그래서 근본은 천일국이 됐으면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천일국 원년 아버님 성화 3주기 끝나고 천일국을 맞으면서 천일국 백성으로 갖추어야 갈 삶.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천일국 백성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보다 더 하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를 지금 계속 교육했어요. 천일국 지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그걸 나도 요새 쭉 훑어보니까 그러면 천일국 백성으로서 나를 어떻게 분별하며 우리 가정을 어떻게 분별하며 그럴 때 가장 중심축은 근본은 나잖아요. 내가 참 사랑을 지닌 화신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근본이에요. 아버님이 1945년도에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면서 7년 노정, 1952년도에 메시아로서 1945년에서 52년 사이에 이대, 연대, 서울대 수재들, 이대, 연대는 기독교 미션 학교였어요. 그때 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대학 완전 엘리트 교회였어요. 청파동에서. 그런데 52년 그때 됐을 때 그때의 김한란 총장의 남편이 이규빈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라나 국무총리 이상이죠. 그 보좌관으로 그때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늘이 다 발판을 닦아놨어요. 근데 김한란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신랑한테 얘기해서 오히려 우리 토요교회에 털퇴를 내켰어요. 그래 아버님은 감옥을 가시죠. 서대문형무소에. 그렇게 돼서 그래도 그렇게 하늘이 역사에서 하늘의 섭리가 선주권으로 가야 하는 섭리 앞에 하늘은 1차 계획을 세워서 안 되면 2차 계획, 3차 계획. 여러분들이 복귀 섭리를 왜 배우느냐? 하나님의 작전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작전해서 궁극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늘이 원하셨던 지상천국을 복귀해 와야 돼요. 그걸 세우기 위해서 작전을 기가 막히게 섭리하고 계세요. 역사가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그 시나리오와 배우를 누가 하늘이 다 보내서 끌어가는 게 복귀 섭리예요. 내가 더군다나 선민권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선민권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심정을 상속받으라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40년을 도둑질해 갔어. 그런 국가 없는 서름 속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고생을 해본 사람이 힘든 사정 가운데 가본 사람이 마음그릇이 넓어요. 그러고 하나님 사정이 그러니까 왜? 사탄이한테 붙잡혀가서 뱅글뱅글 돌고 있고 하나님이 불러도 못 알아듣고 척하고 그때는 아담이야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못 알아듣지 않았어요.
못 알아들은 척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들, 딸도 척하는 척 많죠? 분명히 알아들었고, 내가 언제? 엄마가 옛날에 몇 시에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라고. 그것이요. 부모는 그래도 참아요. 참지만 속은 다 썩는다. 하나님 심정을 그대로 겪어본 사람이 통하게. 그래, 한국 속담에는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심정 가운데 들어가 봐야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민족을 고난 가운데 어떻게 천년 역사에, 5천년 역사지만 5천년 역사에, 어? 김홍도 박사, 우리나라의 역사학자가 보니까 970몇 번을 외래의 침범을 당했어요. 그럼 5년마다 침범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건,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무슨 금은보화를 짊어질 것 같아요? 우선 가족만 챙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까? 비난길 떠나죠. 응? 생명이죠, 생명. 그렇게 비우는 훈련. 그러고 도망 다녀보고, 힘들어보고, 외로워보고, 못 살아보고. 응? 그러니까 한이 많아, 한. 배고파 본 한. 못 배운 한. 그러고 전쟁 중에, 응?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이산가족 막 바글바글 다 잃어버렸죠? 그런 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심정이에요. 아들, 딸을 잃어버리면서 순자, 순녀라고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어요. 사탄 자식이지. 그렇게 다 잃어버렸어. 아들, 딸을 잃어버리면 물질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피조만물? 아들, 딸을 위해서 창조했었지, 아들, 딸이 존재하지 않는 피조만물은 하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정권 내에 한민족을 키워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림 눈에 들을 때마다 얘기 나오잖아요. 어? 그 미국 같은 데만 해도 가면은요, 새가 노래한다 그래요, 아침에. 그래, 굿모닝. 그죠? 굿모닝이야. 좋은 아침이야. 그러고 아침에, 아우, 새가 노래하네? 근데 한국 여러분들 아들, 딸들은 그래 표현을 해요, 지금은. 근데 아버님이 오시기 전에, 아버님이 우리 탄관복귀 역사 마무리하시는 1945년 회패 창립을 55년도에 했죠. 1954년도 5월 1일 날 회패를 창립하셔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기독교가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차 섭리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54년 5월 1일 날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책임노정을 40년 탄감노정을 가셨어요. 원래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나올 섭리사에 나올 필요가 없는데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니까 세례요한격으로 떨어져서 아버님은 그때는 아버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1954년서부터 40년 노정, 1994년 5월 1일 날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탄감 노정이 끝나요. 그래서 가정연합이 나오니까 참부모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아버님의 살아온 삶 속에서 그렇게 섭리를 이끌어왔던 내용, 복귀해서 우리 한민족을 키워온 내용은 근극에 찾고 싶으셨던 것은 천일국 나라예요. 온 인류를, 가까이는 나. 나를 천일국 백성해서 나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온 인류를 천일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왔어요. 근데 이끌어오는데 천일국 4년이 됐는데 기존에 살았던 천일국 4년이 오기 전에 1954년 5월 1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설하시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선교 내보내면서도 그때는 원리대부흥회, 원리강연회, 매 원리강연회, 원리대부흥회 이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재림론 강의는 강하게 안 했어요. 왜? 아버님이 메시아 격으로 오셨는데 기독교가 기반을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1972년도부터 20년 노정, 1992년까지 응? 아벨권의 민주국가의 상징인 미국에 가셔서 아버님이 20년간 기대를 닦아서 93년에 성약원년을 선포하셨어요. 성약원년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 기운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하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미국에 가서 왜 민주국가의 대표 국가니까 그래서 미국에 72년도에 71년도 말에 넘어가셔서 92년도까지 21년 노정을 걸으시고 성약 원년을 93년도에 선포하시는 노정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을 내셔서 여성연합을 창설해서 우리 부부가 메시아요 참부모요 구세주요 재림주요 온 우주에 선포하시는 역사가 93년도에 92년도에 여성연합을 창설하시면서 어머니로 하여금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섭리를 끌어가는 이유는 사실은 아담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바로 천일국 이상으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도 나올 자체도 없죠. 어? 바로 천일국이죠.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돼서 들어가 사는 세계. 그래 두 사람이 하나 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축복으로 사는 세계. 근데 생육하는 과정에 나 천복궁 일요일날 해서 뭐 2,000명 정도 예배 보죠. 2,000명의 일요일날 일주일 다녀가는 사람이 2,000명의 예배 인원이 오른쪽 방향 하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선형을 그리면서 하늘을 찾아 올라간다. 중심축에는 참부모예요. 참부모가 하나님과 직단거리에 있을 때 참부모를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면은요 한 줄로 서기 때문에 조용하죠. 식구들만 탁탁탁 해도 다들 얼굴이 밝고 어? 괜히 천복궁 지나다가다 이 집이 뭐야 해도 그 돌아가는 나선형의 힘이 여러분들 원심력과 구심력을 알아요? 큰 쇳덩어리를 놓고 응? 이렇게 확 돌려보세요. 흙을 판판하게 놓고 응? 그럼 확 돌리면은요 그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부터 쫙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멀리 있는 것이 순식간에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파고 들어갔다 회오리 바람 부는 거 보면 알죠? 도미노? 그러면 그게 이렇게 가지고 그걸 줄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쫙 들어왔다? 중앙을 타고 쫙 올라가서 폭발하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라든가, 자연의 워치가, 어? 여러분들 저기, 회오리바람 같이 불어서 모래바람, 모래기둥? 그 돌아가는 원리가 다 그래요. 중심, 그, 돌아가는 회오리바람의 축, 축만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주권도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중심 축이, 흔들리지 않고 근데 그 축을 흔들리기 위해서 막 양쪽에서 막 사심이 막 끌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복궁이든 어느 교회든 가든 주최자를 중심으로 딱 꿀떨 묵치는 세 가정 거기 또 일곱 가정 열두 가정 스물한 가정 응? 열두 가정이 진짜 정택돼서 한 가정에 열두 가정을 하면 144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온 우주를 상징하는 수가 14만 4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임재해서 주관하는 천일국 시대가 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천일국 백성으로 화할 수 있는 그릇이 됐느냐?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이제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를 보지 말고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 들어졌을 때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 응? 어떤 나쁜 상황이 벌어졌어.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예를 든다면 우리 아이가 다 우리가 어리죠. 뭐 영적 나이는 3살 된 아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걸어서 돌아다니다가 여 위에서 이 컵뚜껑을 떨어뜨려서 깨트렸어요. 똑같은 상황이야. 이 상황을 봤을 때 아이고 저걸 깨트려서 어떡해. 응? 이 뚜껑이 만약에 100만원 200만원짜리 비싼 고급일수록 여러분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딱 떨어뜨렸을 때 응? 이것이 아깝다고 아이고 하고 이 물질에 크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천일국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하나 돼서 들어가는 나라 이전에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얘기는 내 몸 마음이 통일된 사람이에요. 그럼 두 사람이 몸 마음이 네 개가 돼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하나 됐다는 약은 넷이 하나가 된 거예요. 몸 마음이 하나 된 몸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단거리에서 생명과 사랑이 본질이에요. 참사랑의 본질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 컵이 탁 아무리 비싼 것이 깨졌다 할더라도 내 아들, 딸, 이전에 손자, 손녀가 깨뜨렸다면은요, 애 다칠라. 우리 할아버지, 먼저 그거부터 갈 거예요. 그죠? 왜 안 다쳤니? 그게 수백만 원짜리라도. 근데 내 아들, 딸이라 생각이 안 들고 남이 그랬다면은 그게 얼마짜린데? 이 생각부터 누가 뭐래도 들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천일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본질이에요. 참사랑, 지난주에 열 가지로 얘기해줬죠. 오해하고 더 못 줘서 한이 되고, 응? 비판도 없고 대책도 없어, 그죠? 시기도 없어요. 그러면 우선 본질로 보는 건 참사랑과 참생명의 본질로 볼 때, 응? 돈은 나중에 벌어서 사면 돼. 생명의 사랑의 타격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 다치지 않았니? 괜찮으니? 이거로부터 위로하는 게 정상이에요. 천복궁에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과연 그런가? 일요일날 시끄러운가? 사랑으로 서로서로가 응?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느낄 줄 아는 시대예요. 청맹관이 아버님이 얘기하시죠. 청맹관이 봐도 응? 볼 줄 모르고 응? 냄새도 맡을 줄 모르고 들을지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 그러면 시끄러운 거예요. 사랑의 체온이 돌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기가 390g인가 미숙아예요. 근데 그 아기가 이제 사산 죽지를 안 죽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날 수가 없어서 아기를 낳는데 390g인가 그래요. 그럼 100% 죽어요. 어? 그래서 얘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유럽인지 뭐 신문에서 그냥 저기 인터넷 보다 보니까 나오는데 근데 그 엄마가 그 모성애가 임신을 해서 아기가 죽은 줄 알고 낳았는데 살았어요. 자궁이 약해서 나왔는데 근데 500g도 안 되는데 살릴 수 없다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데리다가 어디다 엄마 가슴에 얹어놓고 걔를 키웠어요. 인큐베이터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럼 인큐베이터를 제작해서라도 나랑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왜? 걔가 살았던 본향은 엄마 배 복중이야. 엄마 심장과 엄마 사랑 속에서 그렇게 했는데 걔가 커서 지금 9살인가 그래요. 근데 건강하게 커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응?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간증이 나왔는데 한 번도 얘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대요.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 호흡과 체온을 하면서 너는 살 수 있다. 의사들은 다 포기했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살려냈어요. 참사랑의 본질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면 지금은 거짓사랑이 많으니까 사랑하면 뭐 예뻐진다고 하는데 응? 예뻐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참사랑의 본질은. 그래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아버님은 가정연합을 창설하시면서 92년도에 1944년도에 저기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원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40년 탕감노정을 가셔서 92년도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만드시면서 종교, 교리, 종교? 교회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과도기에 필요한 거지 전 세계에 교회는 없다 하고 선포하셨어요. 교회는 필요 없다. 가정연합 시대를 선포하셨어요. 응? 하늘이 아담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았으면 참가정 이상을 누리면 참가정들이 서로 사랑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모여도 나는 지난주에 이런 참사랑을 실천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내가 실천한 것보다 저 언니의 사랑의 강도가 더 좋네? 좋고 좋고 좋은 것만을 배우러 가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상세계예요. 그래서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일요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약으로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아버지를 참부모님을 닮고 하늘을 닮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 부모님 생애가 저런 거를 몰랐구나. 나한테도 그런 아픔이지. 아버님의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면서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부모님을 닮게 하고 하늘을 알게 해주는 게 중보자인 목회자의 의무예요. 그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설교가 느껴져요? 어느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 그 얘기 뭐 아이고 들어야 나 힘들어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 하긴 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평불만 하는데 목회자 설교 듣고 불평불만 하는 건 약과죠. 근데 천일국이 오기 전에 기원절 4년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도 불평불만 했어도 용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목회자 설교도 함부로 그렇게 비판을 하면 비판 받은 대로 탕감 조건을 치러야 하는 시대가 천일국이에요.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천일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행동과 어떻게 천일국의 본연의 사람 참사.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천일국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몸마음 통일이 그 지난주에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참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참사랑의 본질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인의 자리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야 교회도 주인이 되고 가정에도 주인이 돼서 천일국의 뿌리 중심 축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반계적인 데 서서 이쪽에 잡아당기고 이쪽에 잡아당겨서 내가 파멸 상태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좋은 천일국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지 못하고 축복은 받았는데 천일국이 오기 전에 연계 간 사람도 많아요. 근데 천일국 시대에 전도되신 우리 저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보통 공적 아니에요. 조상들 중에 애국자들이 있었겠다 싶어요. 저는 우리 서태지 할아버지 계시지만 조상들 중에 애국자가 있지 않고서는요 천일국 시대에 전도돼서 이렇게 중심 축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주 화요일 사역자 때 3분 스피치 1대1 하시는 거 보고 저는 내가 회개하고 참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입교하신 지 몇 달 됐다고 3분 스피치를 할 수 있다. 이야, 영계 고금령들이 협조하시는구나. 조상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저가 서창모입니다. 아, 맞아. 서창모 선생님.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전도되는 사람들은 예비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찾아오는 역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사랑을 잘 돌리잖아요. 참 사랑의 향기가 나면요 지나가다가도 끌려와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날 확 복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서전 활동을 하고 3분 스피치를 거리에서 외치죠.
이렇게 해서 전도되겠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서운 폭발의 힘, 아까 얘기했죠? 에너지가 한 사람이 돌을 때 이렇게 빨려 들어와요. 빨려 들어와서 중앙을 타고 올라가서 폭발할 때 보면은요, 빨려 들어온 액수만큼 폭발력이 커요. 빨려 들어오게 하는 발판의 작업이 거리에서 와치면서 자서전을 나눠주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 환경 창조의 일들이에요. 지금은 적은 것 같지만 적게 보지 마세요. 그럼 일주일에 내가 몇 번씩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사는 삶, 그런 삶의 저축이 여러분들 누가 뺏어가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체험하고 경험한 거는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뺏어갈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한민족을 그렇게 40년 이상 고생시키지 않았어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유대민족을 2000년간 고생시켰어요. 메시아 올 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뚝딱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귀 섭리는 반드시 밟아가고 이루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전체 물결이 돌을 때 흡수되어 오죠. 근데 중심 축에 서서 나가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먼저 선봉장으로 소명받았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93년도, 92년도에 승리해 놓으시고 나서 전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을 94년도에 창설하시면서 가정맹세를 주신 거예요.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이 가정맹세는 하늘나라에 뭐냐면 지상과 천생세계를 직접 관리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은, 그러니까 가정맹세가 천일국의 헌법이잖아요. 다른 헌법도 그 이제 세세적인 헌법도 나오지만 중심축의 헌법을 아버님은 세계포통의 가정연합을 창설하시면서 가정맹세라는 헌법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야? 헌법이 있다면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국법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감옥 가잖아요. 국방 의무로 해야 되는데 여호와 증인이라 나는 피를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수혈도 안 받고 감옥 가잖아요. 국법을 어기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국의 헌법이 나왔다.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간다기보다 내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섭리는 역사를 두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영계를 향해서 가는데 영계에 가지만 후손들과 연결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열매는 우리 후손이에요.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조상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잘나고 똑똑한 면은 조상들이 선하게 공정 들인 사람, 그 사람이 우리 통일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을 족보를 조사해 보면은요, 선한 사람이 많아요. 불교나 기독교? 그래도 선한 사람이 많죠. 무교? 그 사람보다는 종교인들이 선하고, 종교인보다 조상들의 족보를 따져보면 통일교인이 가장 선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실체로 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근데 내가 조상들 덕분으로 현재에 왔는데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미래를 책임져줘야 할 숙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걸음을 주고 어떻게 나무를 키웠느냐에 따라서 열매인 아들, 딸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우리도 딸이 속썩이고 효자가 없고 뭐. 그러면 자기를 회개해야 돼요. 자신을. 조상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계산할 게 많죠. 조상들이 계산 안 해놓고 간 거 나한테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대신 계산해야죠. 계산이 끝나면 가정명세대로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게 가정명세 1절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 저기 사모님은 컨디션이 조금 육체적인 건강이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저혈압이, 저혈압 뭐 극복이 많이 됐지만
내가 이제 수술을 대수술을 내가 다섯 번을 했잖아요. 아기들 낳는 것까지 해서 아기들 세 번 제왕절개하고 과로로 내가 장파일되고 해가지고 두 번 수술하는 말에 다섯 번 대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하다가도 가다가 팍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멀쩡하다. 그래서 내가 아 컨디션이 지금 다운되고 있구나를 알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가서 들어넣어요. 그러고 가만히 좀 진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팔에 피가 안 통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복인데 무엇을 개선할 게 많아서 그랬는지 뭐 어차피 제왕절개를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응? 근데 지혜롭게 건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다운됐을 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근본이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내가 깜빡했네. 하나님의 이 가정맹세를 선포하신 배경, 응? 그럴 때 내가 연결시켜야 할 때, 가정맹세 1절에서요, 지상천계에 연결된다 했을 때 어떻게 넘겨줄 것이냐, 응? 그래서 아픈 것을 아프다고 부정적으로 불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불만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참 근데 아버님 같은 영적 수준이면 딱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게 참 감사한 게 오늘을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아버님 이렇게 새날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첫말이 그래요. 딱 눈 뜨면은 아버님 조명을 보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이렇게 새날을 맞게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야. 그러면 신이 나죠. 또 같은 날이다 하면 지루하잖아요. 어? 그래서 새날이라 즐겁고 그러고 이제 기운이 다운됐을 때 이렇게 마음이 다운됐을 때 여러분들이 힐링한다고 그러죠. 힐링. 요새 힐링이 대세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암 환자거나 안 좋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많이 가 요새는 힐링하러. 그래서 산속에 가서 육식을 먹지 않고 야채를 먹어서 암을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긴 얘기는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산속으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그냥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O2, 산소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면 육신은 건강해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서태지 할아버지 마냥 막 춤추고 노래 부르면 힐링이 좀 되겠죠. 근데 근본적인 걸 아버님 말씀은 마음은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발전해 나온 것이 종교예요.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이 되면 종교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종교에 귀의를 해요. 아무리 발견해서 힐링을 해봤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야. 그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마음의 공백에 기가 강한 곳으로 가야 힐링이 되잖아요. 근데 아버님의 말씀이 수백 권이 있어요. 아버님 강연 선진말도 600권이 넘어요. 지금 3대 경전이 나와 있지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가 센 거 그게 가정맹세예요. 그래서 가정맹세를 여러분들 한 장으로 프린터를 하거나 해서 나는 우리 애기들 방에도 붙여주지만 그러고 시간이 날 때 식탁 앞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밥 먹다가 한 줄이라도 읽어라. 그래서 주위에 많이 붙여놔요. 그러면 사모님 같은 것도 몸이 막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들어넣어서 제일 먼저 사모님 머리맡에 있는 게 가정맹세예요. 그래서 코팅을 딱 해놔가지고 그걸 들고서 가정맹세를 1절서부터 8절까지 쭉 읽어요. 읽다 보면 기가 충전이 돼요. 그렇게 가정맹세에 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다 액기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삶의 액기스가 가정맹세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인삼 6년근에서도 한 인삼 몇 그리 먹는 거보다 그 액기스 뽑은 거 한 티스푼을 인삼차 타 먹으면 6년근 몇 뿌리 먹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6년근 몇 뿌리 가격보다 인삼 액기스 한 티스푼이 비싸. 거기 다 기운이 있다고. 근데 아버님 말씀 600권에 액기스가 가정맹세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을 때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영적으로 분립이 안 되면 가정맹세를 소리쳐서 외쳐봐라. 가정맹세를 봉독해봐라. 그러면 그 악기운이 물러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정맹세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정맹세는 천일국의 헌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외치면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언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요새 평화경 훈독하는데 가정맹세의 해설과 나와요. 근데 그거는 짧게 나와요. 옛날에 참가정과 가정맹세의 가정맹세 8절과 저기 1절 해설이 이만큼이에요. 아버님 말씀에서 발췌한 건데, 근데 아버님이 실제 말씀하신 건요, 가정맹세 1절이 한 권짜리도 있어요. 에기스죠.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우리 가정은 복귀된 우리 가정의 본연에 타락하지 않은 가정, 타락하지 않은 가정은 참사랑이 중심축이에요. 참사랑의 본질은 참부모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참사랑은 위에서 살고, 어?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어? 주고주고 떠주고 싶고, 어? 그런 본질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향 땅이 어떤 곳이에요?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고향 땅이 있죠. 고향을 왜 좋아해요? 탯줄끄는 고향을 왜 좋아해요? 내가 자랐던 부모님의 향기와 형제자매의 사랑을 나눴던 향기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향기가 없는 곳은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사람 있어요? 거기서 미움만 받고, 어? 아주 구박만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고향 얘기하면 그 사람은 소름이 끼쳐. 난 고향은 싫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사랑의 향기. 역사를 두고 변치 않는 삼사랑의 향기가 있었다면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그래서 본향 땅이에요.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 본연의 창조 이상이 뭐예요? 본연의 창조 이상.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 해와 참 부부를 이루어서 아들, 딸을 낳아. 하나님 부모격, 부부격, 자녀격. 3대 심정권과 어?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자녀의 사랑, 4대 사랑을 완숙한 곳. 그것이 창조, 본연의 창조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축복받고 사위기대를 못 이루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아들, 딸이 없는 사람들은 가인권의 믿음에 아들, 딸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 딸이 또 순자, 순녀를 낳잖아요. 그럼 내가 순자, 순녀를 키우는 것 이상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위기대.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창조 이상 세계의 기초 단위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는 개인 구원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디서? 저 나라에 가서. 아버님이 저 나라의 창조 이상 세계의 기초 단위가 가정이다. 이 한 단어만 가지고서도요. 어? 여러분들 박사학위가 몇 사람이 나와요. 사모님이 처음에 입교했을 때 나는 이제 절에서 많이 컸으니까 혼자 살아야 되잖아. 성불하십시오. 성불해서 나보고 스님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 아, 스님이 되려는데 나는 진짜 스님 싫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스님 존경하죠. 큰 스님도 좋고 여성당에 응? 스님도 좋고 응? 다 스님 좋죠. 그리고 스님들의 예불 시간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 새벽 4시였어요. 우리들은 새벽기도 5시에 훈독회 하다가 어머님 천일국 시대에는 가정천국의 이상으로 훈독회를 아침 6시로 정해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 해방시켜준 것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건데 6시도 이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 저는 6시에 이제 컨디션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드러누워서 훈독해요. 누워서. 그래서 교구장님이 이렇게 작대기로 해가지고서 침대 옆에다가 책 놓고 볼 수 있게 해줬어요. 누워서 보라고. 어? 6시에. 그것마저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는 4시에 했는데, 응? 성약시대에는 5시에 훈득해 했는데, 천일국시대에 6시로 왔어요. 그말 해도 얼마나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실천을 해서 땡겨진 게 아니고, 부모님의 공로로 땡겨줬어요. 우리는 거저 그 배에 탄 거예요, 6시 배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가정이란 말,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성불에서, 응? 부처님을 닮는 거잖아요? 성불에서? 응? 그래, 부처님을 닮아서 열반에 들으면 거기서 가정 이상이 아니고 다 극락세계가 이루어진다고 배웠어요. 근데 내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응? 결혼도 안 하고 아들딸을 안 내겠으면 인류가 가면 망하지. 어떻게 극락이 이루어지나? 그거는 꿈의 극락이다. 스님한테 이제 대항은 못하지만 어린 나이인데도 중학교 때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내가 우리 통영의 원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야, 극락세계 소망하죠. 성불에고 응? 그렇게 응? 인고의 세월을 해서 응? 그리고 응? 성육이 할 때마다 진짜 무릎을 쪼면서 응? 바위에 가서 기도하고 응? 참 많이 정성 들이죠. 근데 지금 스님들 이제 대체성도 나왔지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스님이면 다 혼자 사는 거였잖아요. 그랬으니까 얼마나 인류 종말이 온다. 이거는 이상적인 종교는 아니다. 혼자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원리를 들으니까 응? 참민격체가 되면은 부부를 이루어서 아들, 딸을 하나님 닮은 아들, 딸을 낳아서 사위기대를 이루는 것이 지상 천국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정착이 돼서 그걸 사랑을 누리고 살다가 영계를 가야 천상천국이 되는 거다. 이거는요, 그 말을 듣고 춤을 춰봤나요? 나는 자랑하고 싶어서 응? 원리강론을 들고 응? 우리 보원에서 응? 속리산을 가려면 말티째라 그래가지고 응? 그 12곡의 고리가 넘어요. 차가 그때만 해도 엔진이 약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차는 혼자 갔어요. 그래서 꼭대기 가서 우리는 타. 차가 기다려, 우리 걸어가면. 그래서 타고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가기가 어려운 그 고개 길을요, 어떻게 뛰어서 갔는지 몰라요. 내가 뛰어갔어요, 몇 시간을. 뭐 달리기 잘해. 그 덕분에 지금 건강하지만. 어? 그래서 큰 스님을 찾아갔다니까요. 큰 스님! 스님 축복 받으셔야 된다고. 70이 넘으셨는데. 응? 비를 뿌리우셨다고. 이분은 이미 가정을 저기 천국에 응, 응, 극락세계의 기초단위를 가정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근데 그 스님은 알고 계셨어요. 맞도다. 그분이 재림하신 미륵비주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 나이에 너는 그 길을 가라.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엄마 아버지가 기절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도는 것까지 아니니까. 큰 스님만 존경하니까. 다음 달에 우리 집에 법회 오시거들랑 엄마 아버지한테 이 달에 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얘기해 증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오셔서 증거해 주셨어요. 이 달에 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그래서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고 하면 교회 가는 옷을 양장점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맞춰줬어요. 그러고 응? 불교에서는 연보돈이라고 그래요. 뭐 기독교도 그거 쓰지만 그럼 지금 우리는 성금이잖아요. 주일헌금 11조. 그러면 우리 아버지 새돈이 나오면요 모아놨다가 연보돈이라고 주셨어요. 일요일날. 근데 밑에 새돈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숫다리미를, 옛날에 전기다리미가 없었거든요. 숫다리미를 피워서 돈을 다려서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원리 몰랐어요. 하늘 앞에 드리는 돈은 구겨진 돈 쓰다가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새돈이 생기면 다 모아놓으셨다가 주시고 미처 새돈이 준비가 안 되면 헌돈을 다리미로 다려서 그래서 항상 책갈피나 노트 찬송가에 꽂아서 가지고 갔지 그 헌금을 접어서 가져간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이나 뭐 때 난 지금 헌금을 하게 돼도 항상 신권이나 세권이 있으면 모아놔요. 그 습관이 어디서부터 있어가지고 그래서 헌금할 때는 새돈만 해봤지 구겨진 돈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하면은 구겨진 거 쓰던 거 뭐 하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고 하늘이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그걸 다려서 주셨어요. 우리 원리를 모르는데도. 그러고 절대 일요일날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뭐래도 미숫가루든 고춧가루든 어? 그 농사진 농부 시골집이니까요. 뭐래도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꼭 챙겨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분은 원리는 탕감 원리는 몰랐는데 불교 생활을 오래 하셔서 정성이라는 건 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분별 생활로 일생을 가야 되는데 그 덕분에 제가 이제 목회 길은 가고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후손에게 그런 분별된 걸 양도를 해야 되잖아요. 상속을. 어떤 걸 상속하겠어요? 근데 이쪽에서 잡아당겨 이쪽에서 잡아서 내가 갈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측면에서 악의 요소를 상속하겠어요? 나로 끝내야죠. 나로 끝내기 위해서 내 몸마음의 싸움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지지난주에 내가 설명했어요. 어떻게 몸을 치고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야 되나. 그래서 요즘에는 가만히 생각을 하면요. 몸은 힘들고 힘들 때도 있지만 봄이 오면서 더 깔아지겠죠. 그렇지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자님한테 됐어. 야, 이대로 두면은 다 자멸하지 않을까. 진짜 하늘이 우리가 흔들으라고 했던 중심, 역사가 지내도 변하지 않을 하늘이 함께할 씨앗을 가지고 있는 축복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 그게 요새 심각해요. 응? 하늘이 언제나 찾아올 가정. 사탄과는 아무 인연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선만을 상대하고 사는 가정. 가정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 모든 8대 8절까지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참 사랑? 적이 없어요. 미운 게 안 보여요. 잠깐 잠깐 만나도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워야 돼요. 저 언니는 내가 욕을 하는데도 바보스러울 정도로 나만 좋아해. 참사랑을 지닌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런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면은 선교사를 들고 어느 기회가 되면 철야를 했으면 어떨까 별 생각을 다 해요. 시간 개념 없이 이건 많이 해야 뭐 1시간 2시간이니까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요소 그렇게 부정된 거는 빨리 쳐버리는 내 스스로 분별해야 되니까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니면 미적미적 갈 것인가. 왜? 천복궁이 중심인데 그런 중심자들이 많이 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뭘 도와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것인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대외 활동을 아버님 명령으로 통일부에서 활동하지만 통교협에 가도 나 처음에 갔을 때 내가 10년 이상 활동하면서 처음에 갔을 때 여기 통일교인이라고 써 있어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대학 교수들은. 앞에서는 의장님, 이사님 했지만 뒤돌았으면 자기들 거리 숙덕거려요. 통일교인이다.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저 남편이 어디 중심센터에 목살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근데 처음과 끝이 같고 언제나 희상적이고 나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니까 통일교인이 멋지고 문청재님 승리했고 응? 내가 아버님 얘기를 해도 그분같이 훌륭한 분이 없다고 고개 끄덕거리고 듣는 거예요. 그들 자서전 다 주고 그들 다 수련 2박 3일씩 다 받았어요. 우리 통일교회 현재 교적을 옮기는 용기는 없지만 아버님 세상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들어주죠. 존경한다. 참 부럽다. 존경한다 보다 부럽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홍 의장님 같이 사시는 분 참 부럽습니다. 자기는 가고 싶은데 아내가 말을 안 들어. 오고 싶은데 남편이 말을 안 들어. 나는 문청재님이 너너 해서 합동결혼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 딸도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놀라는 거예요.
논을 했는데 안 싫었어요? 잘생긴 신랑을 해줬으니까 안 싫었겠지? 저는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름 석자도 묻지 않았는데요. 놀래버리죠. 문총진님에 대한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맡겼겠죠. 그럼 지들이 대답을 해.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맡겼겠죠. 그렇죠. 일륜지 대사인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 신랑감을 문총진님한테 맡길 때는 그런 믿음 없이 맡겼겠어요? 하긴 문총진님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못하죠. 참사랑의 주인, 본연의 창조 이상세계의 본질인 우리의 모습은 누가 봐서가 아니고 안 봐서가 아니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옷 같은 것도 단정하게 입고 예쁘게 해야죠. 그들보다 못하다. 아휴, 저는 일본서 시집을 왔는데 문총재 통일교회 합동 결혼을 했대. 근데 하고 다니는 거 보니 꼴이 아이고 그지야. 일본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저기 했을 텐데 불쌍해 죽겠어. 나한테 동정하는 것 같지만 아버님에 대한 욕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이 내가 하늘을 모신 나인 것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몸이 피곤해서 머리 안 감고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도 아 아버님이 보시면 아버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버님을 증거하러 가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아버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사하고 생사고락을 부모님을 모시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미얄미워서 욕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남편 속에 아버님 얼굴이 보여. 그러면 내 자세가 바뀌어져요. 그러면 내 몸마음이 정리가 돼요. 몸마음이 정리가 돼야 가정에 부모님이 임재하시죠. 근본은 나예요. 우리 가정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사실은 천일국의 기원절 축복식에는 개인 성주는 없었어요. 우리 가정이죠. 가정이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사유기대를 이루어야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그것을 창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기대를 이루는데 아들딸을 축복받치지 않고 손자 손녀를 얻어보지 않고 연계가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관리하시면서 손자 손녀를 안아봐서 하나님의 심정권을 3대권까지 참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며 참부모님이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심정을 상속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에서 영계를 가야 그것이 본연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참부모를 알려주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나 혼자 살다 가면은 외로워요. 창조 분야 이상세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힘써서 왜 아들딸 축복받으라고 기도해요? 아들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열매니까. 그가 잘못되면 내가 또 얼마를 정성 들여야 돼. 그러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전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딸 연령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봉사하다 보면 내 아들딸의 심리를 알아요. 그래서 전도가 되죠. 내 아들딸 같은 연령한테 많은 전단지를 나눠주고 전도하다 보면 내 아들딸이 나한테 붙어와요. 지금은 안 통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런 전도 행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가정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천일국에서는 이 헌법을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헌법을 알아가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서 밟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지 몰라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엄마, 아빠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3분 스피치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것도 교구장님 계시로 쓴 거예요. 엄마, 아빠, 걔들한테 3분 스피치 시켜봐요. 내용 모르고 애원하도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원리를 알아야
근본 원자에다 이치이자예요. 근본의 길을 찾아가죠. 아버님 말씀은 원리가 뼈예요. 뼈를 알아야 살을 붙여서 소화할 수 있잖아요. 가정맹세? 원리를 모르고는 몰라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나라는 개성체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 거? 원리에 있잖아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가정맹세 외워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가슴에 안 맺혀요. 심장에 안 꽂혀요. 3분 스피치 그건 획기적인 거예요. 청심에 윤 교수를 하고 있어요. 이세 새로 전도된 식구거든. 온 인류에게 원리 강론을 나눠주는 때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다 나눠주라 그래서. 근데 그들이 안 읽잖아요. 너무 두꺼우니까. 하면서 교구장님 3분 스피치가 이게 혁명적입니다. 이거를 온 인류에게 나눠줘서 읽으라고 한다면 전 세계 복귀가 단축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는 그렇게 외쳐요. 뭐 지금 2,000원씩 팔으니까 비싸긴 하지만 여러분들 종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선물하세요. 책을 좋아하는 애들이나. 그래서 3분 스피치를 읽다 보면 성경 구절이 40개 이상 나오다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맛을 느끼고 원리의 맛을 느껴요. 성경에서 풀지 못한 퀘션 마크, 의문점을 3분 스피치는 주잖아요. 이제 10분 강의안이 나와요. 오늘 내일 인쇄 들어갈 건데 10분 강의안이 나오면 3분 스피치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럼 그 답이 나온 다음에 생명의 참 생명의 길 있잖아요. 성경 원리 말씀 그것으로 구체화시켜서 토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참부모님을 알고 모시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이상가정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좌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천복궁은 그렇게 이끌어가라고 하늘이 교구장님 일로 보내신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그런 뼈를 놓지 않고서는요 세계의 중심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좋은 환경에 있겠는데 화요일 사역자에 오는 사람만 오더구만. 지금 1대1로 직접 전도하는 그 사역 노릇을 여러분 사역 연습을 하시는 걸 보면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길 가다가 똑같이 해요. 대학생 하나를 붙잡고서도 학생 바쁘죠. 근데 딱 3분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성경에 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라고 접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3분만 시간 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죠. 그럼 3분에 그 창설리 청설이나 딱 해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중언부언해서 답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궁금하면 또 다음에 시간 내줄 수 있나요? 그러면 듣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센터를 불러오거나 또 약속을 카페에서 하거나 그러고 사서 걔가 그 일곱 곡지나 그 의문점 위주에서 가장 기분 좋게 의문을 가졌던 걸 하나를 10분 강의 안에 10분으로 설명해 주는 게 나와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을 듣고 나서 또 이제 질문할 수 있게끔 나오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원리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내하는 교과서가 나와 있는 것도 참 축복이에요. 어떻게 전도 활동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3분 길으니까 1분에 외칠 수 있는 거 없느냐고 하는데 똑딱똑딱 시계에 놓고 보세요. 3분도 금방 가요. 인사하다 보면 3분 가요. 교구장님이나 우리 실력으로는요 기도해서 3분 이상 단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말이 안 돼요. 3분에도 집어넣고 싶은 것 그거 얼마나 분별해서 빼고 해서 한 거예요. 그거 보통 3년을 고생해서 나온 책이에요. 3년을 고심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서 나왔겠어요. 여러분들은 쉽게 받아보는 것 같지만 엄청 고생한 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교과서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맹세를 이루어드리는 기초에 그래서 그런 수순을 밟지 않고는 이상가정의 모델로 여러분들이 설 수가 없어요. 점핑은 없어요.
그래서 가정맹세 1절, 응? 참사랑을 중심하고, 참사랑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본향, 우리 가정에 나라는 존재도 그 먼저주에 설명을 했고, 본향 땅, 고향 땅.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 이상의 땅이에요. 본연의 창조 이상. 본연의 창조 이상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육이 돼요. 응? 그것을 이루고 살아야 그렇게 살다가 4대 심정권과 3대 사랑을 느껴야 천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응? 가야 지상천국에서 살다 가야 천상천국을 창건. 여러분들이 창조한다, 뭐 창건한다. 이게 아버님 말씀이 이 창건이란 말은 그냥 이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참 아버님은 단어 하나를 얼마나 고심해가지고서 이걸 만들어 놓으신지 몰라요. 응? 보세요.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여기에 창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창건이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재창조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관습과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옆에 친구를 보거나 남편을 보거나 지도자를 보면은 실수예요. 기존에 있던 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된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장점만을 봐야 돼요. 감사하면서. 응? 지상지역이 돼 있고 천상지역이 돼 있으니만큼 이것을 우리가 다시 재창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응? 가정맹세의 일은 환고향입니다. 환고향은 우리가 뭐 탯줄 끄는 고향도 있지만 본향 땅,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죠. 그래서 가정의 최후 종착점의 미화를 예술적인 가정 이상을 갖추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참부모님이 자기 가정에 왔다가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가정, 하나님도 역시 그럴 수 있는 가정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의 목적점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은 가정,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가정, 응? 모델적,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응?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모델적 가정을 이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현시대의 당면 과제로서 하늘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지어다 성사할지어다 책임진 중심자가 될지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지상천국 영원한 가정 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천일국시대는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 몸마음을 통일하는데 가정맹세를 읽어보시면서 내가 몸마음에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하려고 양심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몸이 편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누가 말을 한다 해서 이제 듣지 마세요. 아, 내가 결정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세요. 근데 몸마음이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원리를 중심축에 세우고 3분 스피치를 보고 3분 스피치로 이해가 안 되면 10분 스피치 책을 보면서 원리 기준을 세우세요. 아, 괜히 나도 모르게 이번에 특별 헌금을 하고 싶어. 근데 우리 형편이 뭔 돈이 생겼는데 특별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 생기기 100만 원 있어. 근데 딱 받았을 때 첫사랑의 마음이 그걸 다 하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다 행복했는데 이제 이 계산을 하는 거야. 뭐도 쓸 일 있고 뭐도 쓸 일 있고 뭐도 있는데 그래서 이 돈이 왔는데 그걸 하고 나면은 어떻게 더 응? 여러 가지 좋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이 들까 하고 그런 사모님이 누 그런 고민을 해본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왔던 것대로 저는 실천을 했어요. 세 번 정도 그 시험이 오더라고요. 첫사랑의 마음으로 못하게끔. 근데 아니지. 하늘은 첫사랑의 마음을 준다는 얘기는요.
축복할 수 있게끔 하늘이 너는 내 딸이라는 인침표를 찍기 위해서 사탄을 분별했나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중심인물을 세울 때마다 복귀원리에 보면은요, 항상 사탄이가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가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손대지 말고 시험해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원리를 중심하고잖아요. 근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근데 몸마음이 통일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살면서 수만 오만 가지 생각이 갈등할 때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늘이 주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은 인생의 세 번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는 이제 아버님한테도 그렇게 테스트했다고, 그런 마음이 안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잘했구만, 원리를 잘 아는구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자꾸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녹화한 걸 들어보니까 그러고 그러고 제가 충청도가 고향인데 그걸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가 표준어예요. 근데 내 말은 다 그러고 그러고 다 녹화가 되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그리고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 그라고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표준어는 그리고고 충청도에서는 그런데 그리어 그라고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충청도 방언? 지방어를 안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녹화한 걸 저도 계속 오면 제일 먼저 제가 듣거든요. 들어보면 너무 방언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선교사들이 듣고 이거 배우면 안 되는데, 표준어로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세 번 테스트가 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바로 했으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바로 해서 감사한금 봉투에다 딱 넣어서 해버리면, 그러고 저는 찬송가 속에다 그 말씀을 매주 적잖아요. 그 노트에 딱 들어가면은 손 못 대요. 그 노트에 딱 적어놓고 집어넣고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가능했어요. 그리고 금식, 그리고 이제 금식도, 금식 같은 것도 일요일이다, 또 무슨 기분이 조금 안 좋고 식구들 영적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계속 금식을 했어요, 많이. 근데 2000년도에 들었는데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야, 이제 금식 정성 그만해도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몸마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할 게 많아서 저는 더 정성 드려야 돼요. 이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하고 여러분들 대화를 하면 이제 연세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 서창모 할아버님도 그러실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으면은요. 굳이 부부지간도 그렇고 아들 딸한테 말하지 않아도 대화가 되는 무언의 대화의 교감이 있어요. 근데 아버님은 그 급수가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보면요, 얘기하시면요, 저 사람이 말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걸 바로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금식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네 했으면은 아버님을 힘들게 안 한 거예요. 나는 불효를 많이 한 걸 느끼는 것이, 근데 뭐라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혼자 생각했어요. 아버님, 저는 죄가 많아서요, 정성을 더 드려야 돼요. 그러고 지금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이 또 답변을 해주세요. 금식하는 시간에 활동하는 거면 됐잖아. 금식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너는 금식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하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집에 와서 며칠을 생각하니까, 아, 또 불효했네. 아버님을 힘들게 했잖아요. 한번 뭐라고 명령을 했을 때 예 했으면은 아버님 생각을 정리하시기 편한데 반론을 달았잖아, 속으로라도. 나는 생각만 했는데 아버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님을 다시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요새 그런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게 많아요. 아, 아버님을 너무 힘들게 해드렸구나. 사모님이 노래를 잘 못해요. 찬송가다, 저 절에서 하는 것도 불경이다, 불경 외우는 건 잘하죠. 그런데 찬송가 말고 대중가요를 절에서도 못 부르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안 불렀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는요, 대중가요 못 부르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복귀섭리에 관계된 이제 대중가요 부르며 종교통일을 가져오면서 가정연합 시대 되면서 대중가요를 부를 수 있죠.
노래방도 가지만 상가집도 못 가게 하고 결혼식집도 못 가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사탄 주관권에 있는 데는. 그래서 상가집도 결혼식도 안 갔었어요. 저희들은 다 분별 생활했었죠. 그래도 음악을 많이 듣던 음악성인 기질이 있는 사람은 잘 하는데, 또 여자로 크다 보니까 그런 노래 같은 거 많이 들어서 배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봉건적이니까 그런 거 못 듣게 했고, 그래 노래를 못 했어요. 근데 아버님 앞에 노래를 잘 불러드리고 싶은 게 소망이죠. 누구나. 아, 내가 노래를 잘했으면 아버님을 기쁘게 송영을 드릴 텐데 나는 노래를 못해서 아버님이 송구스럽습니다. 그 마음이 언제나 있었잖아요. 누구나. 근데 하루는 한남동에 갔는데, 근데 이제 떡을 해가지고 갖다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아버님 귀국상에 떡을 차렸는데 그 떡을 아버님이 집으시더니 딱 던졌어요. 근데 내 치마에 떡이 떨어졌어요. 떡 떨어진 사람 나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 떡을 내가 해다 드린 건데. 응? 그러더니 나오더니 노래 잘하게 생겼다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난 노래 못해서 아버님 앞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인데. 응. 그러면서 노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하게 생겼네. 응? 그리고 아버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재수롭겠어요. 노래를 못하는데, 대중가요 하나를 잘 못하는데, 그냥 응? 동요나 응? 저기 교과서에 나오는 오제니보이 그런 걸 하라면 하는데 응? 대중가요를 못하는데, 아 그래서 어떻게나. 그러고서 이제 나와서 나오라니까 나갔죠. 근데 아버님은 김여자라 모사라 메시아잖아. 부모예요, 부모. 가서 칭찬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노래 잘하게 생겼다. 목소리가 맑다. 목소리에 티가 없대요. 목소리가 참 깨끗해서 그 목소리 들으면 빠져 잠자고 싶다. 빠져들고 싶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막 극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 부처가 누군가? 그래서 기구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부부가 같이 노래하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하게 해주시는. 교구장님 노래를 잘하시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구장님은 노래는 이제 잘하시지 해서 아버님이 초대 통일그룹의 가수를 뽑으신 적이 있어요. 근데 1호가 우리 교구장님이세요. 그래 1호로 통일그룹의 가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금이라는 상품을 주셔서 보약도 주시고 했었어요. 1호 가수지만 그래도 그렇게 목소리가 예쁘고 노래 잘한다고 극찬은 안 하셨거든. 그래 딴 사람한테가 아니고 신랑한테 뭐 목소리가 어떻다 당신 노래 못하잖아 이 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당신 노래 하겠어 이렇게 교구장님 표현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아버님이 칭찬했다고. 아버님이 노래 잘한다고 그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긍심을 높여주셨어요. 그렇게 아버님은 오직 하나의 단점을 장점화시켜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 영원 무궁토록 그 역사를 하셨어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개성진리체는 하나님의 소성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심, 사심은 말고요. 본심대로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다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 장점된 모습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우리가 교회를 이룩한다면 천복궁은요, 오면은 엿붙여 놨느냐 안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오고 싶고 누구 내가 가까운 사람 데리고 오고 싶고. 어? 그리고 너는 요새 뭐가 그렇게 좋으냐? 너 그러면 나 요새 교회 다녀? 근데 너무 말씀이 좋고 그럼 다 좀 데리고 가라? 그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다 내가 시대적으로 거두지는 못했는데 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매일 하루에 교회를 세 번 들려야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를 만약에 우리 집이 있고 학교가 있고 교회가 여기 있어요. 일로 가면 학교 가깝죠. 교회를 들려서 집을 갔어요. 그럼 교회 들렸다가 학교를 가. 학교에서 끝나면 교회 들렀다가 집에 와. 집에다 책가방 놓고 숙제 끝나면 또 교회 한번 갔다 와야 돼. 그래 하루에 세 번 갔다 오면 동그라미, 두 번 갔다 오면 세모, 한 번 갔다 오면 가해표. 이렇게 성적표를 일기장에다 쓰면서 학교를 저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행복하니까 갔지 누가 가라고 그래서 가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 축복 가정으로 남아진 사람 몇 가정 없지만. 내가 그 학교에 이제 학급 실장이었잖아요. 이랑 우리 여고생이 두 클래스예요.
한 클래스가 60명씩 120명이었는데 1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 클래스가 많았죠. 그 130명이 우리 통일교회를 안 다녀간 사람이 없었어요. 다 다녀갔어요. 근데 축복까지는 꼬리는 안 됐지만 너 우리 재밌는데 거기서 말씀 들으면 좋은데 너도 와? 너도 와? 너는 다음에 와. 그래가지고 아주 조회 시간, 종례 시간에 다 정했어요. 체육 시간에 자율학습이 주어진다. 그러면 야 몇 명? 아,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와. 쫙 보내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행복했는데 그들을 관리를 못했어. 나도 어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를 했으면 많이 했겠죠. 입회원서 숫자로는요 진짜 몇천 명을 받았어요. 현재 이제 열매된 건 없지만 그래도 뭐 현재 축복가정으로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크게 활동은 안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십일조하면서 중심 식구로 사는 가정은 100여 가정 있어요. 100여 가정 정도 남아있지만 그 천여 가정을 다 남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단계 단계마다 성장하는 거니까 언젠간 들어오겠죠. 왜 우리 말씀을 들었고 같이 총회에 참석하고 같이 사랑받았던 추억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만나면 나도 성악생 때 통일교회 다녔었다. 학교 다닐 때 다녔었다. 그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참가정 위상으로 딱 서버리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가정 이상을 이루는 그 목표를 두고 이제는 과거와는 내가 기존에 살았던 습관과 간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천일국 백성으로서 원리화된 내 모습인가만 매일 모르다가 헌법이 가정맹세니까 가정맹세를 읽으면서 봉독하면서 여기에 내가 합당한가 아닌가. 근데 가정맹세가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럼 원리를 읽으면서 합당한가 아닌가 이제 내가 저울질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서 2020까지는 완성한 가정을 다 이뤄야 돼요. 개인은 물론이고 완성한 가정 기준 위에 그래서 천국이 실현됐을 때 국가 복귀가 문제라 세계 복귀가 일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로 인류를 살리잖아요. 참가정 하나로 인류를 살리듯이 우리가 참가정의 표상이 되면 수천 수백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안 들어오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와 있는 나, 내가 몸마음이 통일돼서 참가정 이상이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님의 딸이다, 참부모님의 아들딸이라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느냐. 가정맹세 8절까지 놓고 내가 걸림이 없느냐. 진짜 걸림이 없느냐. 그거를 놓고 이제는 점검하면서 나날을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산다면 풍성한 축복이 물붙듯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정맹세 1절 오늘은 중점적으로 다뤄졌지만 그것을 짚어보고 싶어보면 가정맹세 1절에 창조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일 또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성 드리면서 아들딸이나 주위에 있는 휴면 가정이나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오든 안 오든 나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니까 그렇게 해서 실천하는 삶으로 결심을 했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하늘 땅을 천 우주 앞에 중심적 존재로 축복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참부모님, 이제는 천일국 4년을 출발함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갖추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부모님 얼마나 기쁘시옵니까? 외롭고 힘든 길을 참부모님 가정에서 홀로 감당하시며 살아오셨던 그 수고의 노정이 계셨기에 저희들이 오늘 천복궁에 소속을 두고 이 한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큰 참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심정으로 항상 보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부모님을 닮고 부모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습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귀한 아들, 딸들이옵니다. 이 귀한 딸들이 있었기에 부모님은 천복궁에 사랑의 닷줄을 내리시면서 그래도 내가 믿고 무엇인가 전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아들, 딸이 있기에 행복하다 하셨습니다. 그 뜻 따라 저희들 결코 외롭지 않고 승리의 한날을 바라보며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힘과 힘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승리하는 나와 나의 가정과 종족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저희들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참부모님 성채호에 오직 만수무강을 기원하옵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도 저희들을 성숙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하늘의 사랑임을 자각해서 저희들 감사하며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하고 내일 성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새날을 맞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감사로서 저희들 생을 아버님 나날이 순화할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